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의 각종 현안을 두고 12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원크라이 기도회가 5일 열렸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초교파 연합기도회 원크라이가 4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원크라이 기도회는 올해 8회째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정말 올 한 해 산적한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프로그램들이 조금 주는 동시에 기도 시간은 늘렸어요. 충분히 깊이 기도의 자리에 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 조금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원로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는 설교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운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를 임하는 자세는 어떤가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설교 메시지와 찬양으로 기도회는 점점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참석자들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원크라이가 매해 열릴 때마다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열릴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컸고요.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 좋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또 다르고 함께 같은 기도로 또 합심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이제 삶에 좀 방황을 하게 돼갖고 다시 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싶어져갖고 올해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게 되어갖고 나온 자리이니만큼 주님께서 또 이제 저를 통해갖고 많은 역사를 이뤄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2024년을 시작한 원크라이 기도회. 원크라이 조직위원회는 대규모 연합기도회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의지로 이루어진다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기적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